아시아 최초로 국내 출시가 확정된 볼보의 플래그십 전기차 EX90이 놀라운 새 트림을 공개했습니다. 고급스러움의 끝을 달리는 최상위 럭셔리 트림으로 5성급 호텔 같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출시도 기정사실이라 소비자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죠. 과연 어떤 차일지 디자인 재원 출시 및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EX90은 작년 11월 정식 공개된 볼보의 차세대 플래그십 전기 SUV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독특한 기능, 볼보만의 안전사양과 국산 기술력의 탑재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024년분까지의 물량이 모두 주문되어 매진 상태임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이 정도의 열광을 받는 걸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동사의 XC90과 동급의 덩치로 전장 5037mm, 휠베이스 2985mm의 준대형 세그먼트이며 XC90과 닮아 매우 정제된 라인, 그리고 기능적으로 디자인된 요소들이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전기차만의 특이함을 찾기보단 소비자에게 익숙한 보편적인 멋을 추구했죠. 전면부에선 그릴이 사라지고 볼보 엠블럼과 사선 가니쉬만이 남았으며 특유의 토르의 망치 헤드램프는 구조가 크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헤드램프 속에 T자 DRL이 들어갔다면 이젠 램프 자체가 T자 모양이고 상하향등을 켤시 DRL이 쪼개져 진짜 램프가 드러나죠. 측면부는 현행 XC90과 비교해 전장이 9cm 가까이 늘었고 전고는 26mm 낮아졌는데요. 다만 기존 SPA 플랫폼을 개량한 SPA2 플랫폼을 써 휠베이스가 그대로입니다. 차량 지붕엔 전방 250m까지 바라보는 라이다 센서가 튀어나왔으며 사이드미러가 통째로 각도 조절을 하는 자그마한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 그리고 매립식 도어 핸들까지 공기 저항을 줄여줍니다. 0.29cd의 공기 저항 개수를 달성했죠. 엑설런스에서는 외장 투톤 컬러 도입으로 벤츠의 마이바우와 비슷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특수 제작된 전용 22인치 휠이 탑재돼 차별화를 줬습니다. 후면 역시 칼각을 보여주는데 상단부터 내려온 디귿자 테일램프 위로 뻗은 점선식 테일라이트가 XC90과 비슷한 듯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7인승 구조에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적용되어 따뜻하고 심플합니다. 14.5인치 대형 센터 스크린이 탑재돼 물리 버튼이 거의 모두 삭제되었으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적용해 구글 어시스턴트, 앱 서비스, 5G 통신 등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티맵 내비가 기본 적용될 예정이죠.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엑설런스에서는 3열을 삭제해 2열의 거주성을 강조합니다. 고급 목쿠션이 포함된 독립형 시트, 터치 패널과 스웨덴의 수제작 크리스탈 업체 오레포스와 협업한 크리스탈 컨트롤러, 그리고 냉장고가 내장된 센터 콘솔이 탑재되죠. 향수 디스펜서를 제어해 3가지의 향을 낼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에까지 들어간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은 돌비 애트모스가 제공되며 엑설런스에서는 따로 4인승 최적화까지 이뤄냈네요. 세 번째, 재원입니다. 볼보 최고 경영진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출시되는 EX90에는 CATL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111kWh급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WLTP 기준 600km의 주행거리를 뽐내며 국내 기준으로도 400km 후반대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차량 무게는 2.9톤에 달하지만 초대용량 배터리와 듀얼모터 탑재로 최대 517마력, 92.8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제로백은 무려 4.9초를 기록했죠. 또한 3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에어서 스펜션이 기본 탑재되고 차량 외부에 달린 8개의 카메라와 5개의 레이더, 라이다 센서 등으로 진보된 ADAS 기능을 제공해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엑설런스 역시 듀얼모터와 사륜구동을 기반으로 중국 CLTC 기준 650km를 주행한다는데 기존 주행거리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죠.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EX90은 올해 4분기에 중국과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하며 비슷한 시기에 국내에도 정식 공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내 출시는 내년으로 발표됐고 업계는 내년 중순쯤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은 준수한 옵션의 트림이 해외에서 8만 달러 미만이라 발표됐죠. 국내 수입 시 1억 원 전후 정도가 예상되는 분위기이며 최상위 트림 엑설런스는 1억 원 초중반대 정도가 예상됩니다. 과연 이 차가 레인지로버와 마이바흐 SUV, 벤테이가 등 럭셔리 SUV들을 2배 정도 싼 가격과 전기차로서의 가성비로 무찌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EX90을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방송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세랑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